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인 광고 그리움을 마신다. 구절초란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종선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노래도 잘하시고 또 국제협상예술원 식구들을 열심히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종선 소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2018년 6월 13일을 맞이해서 여기 국제협상 스튜디오 영인식 스킨클리닉 이영식 원장님께서 나은님의 노래 그 이름을 마신다 구인 광고를 불러줬어요. 또 연행사를 네. 하는데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제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 도전을 참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팔자인지 모르게 제가 700곡을 넘게 도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부를 제가 도전할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대의 빈자리인데요. 이수진님의 노래인데 어떻게 네. 이 노래를 하게 되셨는지. 아, 제가 사실 이수진 가수님의 팬이었어요. 지금도 아, 팬이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네네. 예쁘시고 음성도 좋고 네. 그러신 분인데 아, 그분이 메들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 너무 노래를 남의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좋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뵌 적은 없는데 너무 대단한 가수인데 이수진님의 노래를 갖다가 제가 님이 좋아도 불렀고 등등 불렀는데 요즘에 검색하다 보니까 그대의 빈자리 노래인데 상당히 노래가 좀 어렵다. 부치도 높고 네. 그래서 한번 너무 멋진 노래에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의 노래로 그대의 빈자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소리 들려 나를 흔들고 가네. 그대 없는 이 빈자리 눈물만이 채워지는데 세월의 강에 나를 남기고 떠나버린 사랑아, 내 생에 단 한 번, 한 번이라도 그대를 만나고 싶어.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난히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